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죠. 그렇죠? 001이 2.99 아침에 조정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돼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제가 깨짐없이 얘기했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계속해서 뭔가가 이건 차트가 좀 이상하죠. 721선에 지금 계속 터치하면서 그죠? 예, 터치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터치하는데 그죠? 이게 지금 다 보면 어때요? 몰려서 그죠? 다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면서 가죠. 이게 조만간 나가려면 역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 외국인 아니면 강한 매수가 한번 들어오든지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이 멋진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 달 거의 그저 20일 동안 조정 박스권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스 상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헤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조정을 좀 받았죠. 연일 신고가를 꾸준히 갔는데 아직도 뭐 상당히 유효하고 더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멋진 모습을 전고점 돌파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V자 반동으로 그냥 급등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꼭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개인 투자자의 지금 신용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예, 그 신용 규모를 보면 13조 2,3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신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된 9월 15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9월 15일 근접해서는 우리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요. 또 9월 달이면 이제 지금 7월 달 실적 발표가 2분기에 되니까 자, 8월, 9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죠. 예, 3분기 실적 발표가 전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당분간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공매도가 어떻게 나갈지 관심 있게 가져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 박스권은 이제 실적 시즌 성격상 이게 그냥 끝날 것이냐라고 많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나왔지만 아직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멈추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다시 또 매도세가 오늘도 999억 132억이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가볼까요? 투자 종합을 보면 예 막판에 좀 샀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 거래가 없고요. 금융 투자가 좀 많이 팔은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다 사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9월 15일이 공매도 금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6일부터는 공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신용이 많이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수급별로 이제 뭐죠? 한국판 뉴딜 수혜주가 기대되는 통신 장비. 우리는 뭐 삼통신을 사지 말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우리 일원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 통신 장비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KNW도 신고가, OE 솔루션도 신고가, 그 다음에 또 에이스테크도 신고가, 그죠? 또 서진 시스템도 역시 신고가. 이노 와이어리스 전문가님 이게 제일 못 갑니다. 그게 아직 신고가는 못 내네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5G 성격상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다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들고 가면 수익이 더 커질 거. 오늘의 핵심은 역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것이 에이텍이죠. 에이텍이 제가 이재명 에이텍
테마주로다가 잡혀 있으니까 기업은 괜찮은데 테마주로 잡혀 있으니까 시스템 매매로 추적 청산을 해서 자르라고 그랬는데요. 자, 또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 뭐죠?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유지가 되고 이제 경기도 지사로서의 시장 그죠? 경기도 지사로서의 이것 때문에 아마 더 가지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부광약품이라든지 뭐 저는 뭐 수익을 굉장히 많이 2월 달에 추천해서 지금 여기다 알다시피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고요. 지금 나간 수익이 지금 17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이 또 있죠. 케미칼 최근에도 추천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얼마 나갔나요? 예, 지금 168% 나갔고요. 오늘의 최고의 종목은 템플턴이 예, 정확히 이제 신풍제약인데요. 네. 그럼 후속주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후속주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2월 24일 날 한번 추천 나왔고요. 3월 6일, 3월 10일 날 계속 추천 나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간 지금 수익률이요. 1000%가 넘었습니다. 1067%. 자, 처음 추천한 날이 이제 2월 20, 이때가 2월 26일인가요? 4일인가요? 이때가 이제 추천했을 때가 지금 972%, 그 다음에 3월 16일이라고 그랬던가? 3월 16일인가요? 지금 이제 1000%가 넘었고요. 3월 6일, 3월 10일 추천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고 간, 그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120% 먹고 잘라 먹고 다시 또 사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서 상한가에서 240%에서 다시 반토막을 냈다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서 여무관님 무섭습니다. 무섭죠. 1000%가 넘게 냈다고요. 텐베거를 지금 템플턴이 최고 수익 낸 것이 사마콘 대사가 1650%에 이어서 두 번째가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628%를 냈고요. 이번에 이제 얘가 1000%가 넘었지만 제대로 들고 가는 투자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1000%를 냈다라는 거. 그거는 뭐 X1에 제가 증거를 자료를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12,000원에 사서 오늘부로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아, 정말입니까? 예. 네. 정말입니다. 신풍제약이 지금 오늘부로 94,900원 상한가에 674%입니다. 사마콘덴서 555%, 더전비전이 297%. 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론이 이렇게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온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해서 신풍제약 하나만 해도 벌써 평가 금액이 평가 손익이 2,400억을 벌었죠. 300조 왔고. 아, 전문가님 그렇지 않습니까? 왕창 지를 걸 잘못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제약도 235%에서 지금 1,400억을 벌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유리온의 계좌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687%. 와, 어떻게 들고 갈 수 있나요? 이것이 대박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료방송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역시 제다가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마이너스 43%가 플러스 지금 거꾸로 됐고요. 뭐 1억 1000을 본 사람, 7년 만에 처음으로 2억이 넘게 본 사람 이런 것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이분은 알겠죠? 그죠? 전문가를 못 믿어서 가짜로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1000% 넘었다고 그러니까 에이 전문가님 그럴 리가 있나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좌가 증명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계좌가 증명하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짜 계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큰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후속주는 뭘까? 뭘까?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가 뭐 나왔는지 여러분 합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9월 달부터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죠? 9월부터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 그럼 안 샀나요? 예, 역시 사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되잖아요.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배워야 될 거고 가야 될 길인데 잘 못하던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들고 가느냐. 그것이 투자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못 들고 가더라. 그건 왜 그렇죠?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공부가 돼 있으면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투자자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중요한데 투자자들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거의 들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는 자르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두려워서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투자자들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이겨내면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겨냈을 때 계좌 수익은 더 커지는 거고요. 그것이 엄청난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가 돼야 가져간다는 거죠. 종목에 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자, 어쨌든 회장이 직접 속보를 해서 9월 달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생산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로 생산을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 종목이 항체 치료제와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가 있는데요. 혈장 치료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완치자의 피를 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 녹십자가 굉장히 강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더 번지고 있어. 국경을 갔다가 봉쇄 조치를 이제 풀었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번지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보여졌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확진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그죠? 이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건지 자 분명히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익은 점점 나아질 것으로 내일 뭐 속보로 날아갈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목이 좋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사서 갖고 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사실을 예, 꼭 잊지 말고요. 예.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고 가는 게 좋고요. 또 테마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좋은 종목을 들고 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역시 시젠이 또 나가서 시가총액이 지금 시총이 지금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까요? 자, 시젠이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몰래 가서 여기서 사가지고요. 주가가 떨어져 다시 올라서 번전이 오면 자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물어보고 잘라도 되는데 다시 떨어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나요? 못 내나요? 못 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못 내고요. 전문가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을 하죠? 다 이격났다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져갈 수 있어야
큰 수익을 냈는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니까 잘라버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아 이걸 갖고 갈 수 있는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치와 그 다음에 공부와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힘이 있어야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못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나 제가 이래 수익 내는 것을 보시고 기어 그죠? 전문가를 믿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주식에 대한 비밀을 가장 쉬운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배웠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멀리 보는 투자의 전략과 또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갈지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판 뉴딜의 수혜주는 이제 또 어떤 종목이 나갈지 핵심은 뉴딜의 수혜주는 그죠? 그건 또 무료 방송이 목요일 날 예정돼 있으니 그때 가기로 하고요.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그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이 있으니까 그죠? 데이터와 그린 뉴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이 나가는지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핵심이 두 가지는 거죠. 뭐 고용 안정은 우린 주식 투자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 뉴딜 그죠? 또 하나는 뭐죠? 그린 뉴딜. 그린 뉴딜로 지금 나가는 종목이 뭐예요? CS 윈드잖아요. 그 데이터 뉴딜은 누구예요? 역시 그죠? 삼성 아니 네이버와 카카오 그다음 이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데이터 뉴딜이에요. 그죠? 그린 뉴딜 하면 또 전기차는 그린 뉴딜 안 들어가요?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가 가는데, 여러분은. 그죠? 이런 핵심이 역시, 그죠? 데이터 뉴딜과 그린 뉴딜이니까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는, 수혜가 나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못하니까 수익은 줄어들고, 잘랐어. 그죠? 이익 나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저기 바닥에 있는 것도 중고 산다고 거기서 따라가니까 역시 수익은 커지지 않더라. 커지더라. 안 커지더라. 안 커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익은 맨날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방법도 몰라서 수익은 감소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배웠을 때 수익은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러면 수익은 커져서 여러분이 아, 투자라는 게 이렇구나.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한 번만 깨달은 것은 뭐죠? 100%나고 200%나고 그저 500%나고 한 번만 이렇게 수익 큰 수익을 내보면요. 시장 떨어지거나 말거나 좋은 주식은 어떻게 들고 가는지 여러분이 경험으로서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알렸지만 절대로 부실 종목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급등 상한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또 주도주로 가는 종목 그럼 우리가 오늘 상한가 두고 간 종목이 뭐죠? 역시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또 누가 나갔나요? 토탈소프트가 네, 상한가를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해서 여러분이 시장은 아직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 두려움은 떨지 말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고 열심히 좋은 종목을 추천했을 때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